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누적 방문객 수는 개막 6일차 만에 40만 명을 넘겼는데요. 화천구는 올해도 방문객 100만 명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을 정승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연신 낚싯대를 흔듭니다. 팽팽해진 낚싯줄을 당기자 산천어가 펄떡거리며 올라옵니다. 12일 개막 7일차를 맞은 화천 산천어 축제장은 이른 시간부터 얼음 낚시를 즐기려는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물고기가 맨 처음에 안 잡혔는데 더 노력하고 잡으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해요. 저도 마음이 똑같아요. 이틀 전에 와서 물고기 많이 잡고 재밌게 즐기고 가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오려고요. 지난 11일까지 집계된 방문객 수만 벌써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를 제외하고는 2006년부터 매년 방문객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100만 명 돌파가 기대됩니다. 다양한 즐길거리는 산천어 축제만의 인기 비결입니다. 산천어 축제장에서는 얼음 낚시뿐만 아니라 스케이팅부터 썰매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돈 5,000원으로 얼음 썰매나 눈 썰매, 봅슬레이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체험료 일부는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유명 건축물을 재현해 놓은 얼음 조각 사이를 가로지르는 미끄럼틀은 산천어 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묘미입니다. 개막 둘째 주인 이번 주말엔 특별한 이벤트도 열립니다. 오늘 핀란드 루메네시의 오리지널 산타 분께서 오십니다. 오리지널 산타라면 잘 이해 못하시겠는데 진짜 산타는 세계에서 딱 한 분만이 계십니다. 그분이 화천에 오셔서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장을 찾는 어린이들과 함께 스케이트 타고 썰매 타면서 함께 놀아도 주고. 이날 화천 어린이 도서관을 방문한 산타는 주말간 축제장을 찾아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축제장에서는 전국 얼음 축구대회가 열려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헬로 TV 뉴스 정성환입니다.